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결혼 11년 만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했고 그 이유는 아버지의 외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간호사를 하나 붙어갔구나.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다가 호적도 우리 친정 앞에 지가 떼갖고서 이혼이 갖고 도망가대요. 9년인가 8년인가 9년인가 10년 살았을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또 이제 이혼을 했잖아요. 작은 여자 얻어갖고 애를 낳고 그러고 또 그 여자 회유받고 또 딴 여자하고 도망가고 또 어디서 살다가 몇 년만 나서 내 호적을 파다가 또 혼인신부를 해놨더라고요. 게다가 아버지는 사기와 횡령 등으로 교도소를 오갔다고 합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전학만 16번을, 중학교는 5번을 옮겨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명의로 빌라를 맹의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놓고 대출금은 못 갚고 제 월급에 통장에 월급 통장에 그 저기 지급정지까지 걸렸어요. 1997년에는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 두 채를 사고는 이자를 갚지 않고 사라져 아버지를 믿고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빌려줬던 부부는 모든 피해를 떠안았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돈 내준 게. 그 핸드폰 하나에 백 몇십만 원씩 했거든요. 그 당시에 백 몇십만 원이라는 거 우리 한 달 월급 이상이었습니다. 150이 안 됐죠, 우리 벌써. 근데 그 핸드폰을 몇 개를 해가지고 몇 개를 해갖고 다 지금 다 팔아먹고요. 휴대폰 비용 때문에 부부는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압류까지 당했습니다. 휴대폰 비용에 주택 대출금까지 수천만 원이 넘는 빚. 아버지는 아무리 연락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4살 된 어린 아들과 새빵을 전전하며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 갖다 주느라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에요. 딴 여자 젊은 사람들 알려면 돈을 써야잖아요. 그런 짓 할 때. 이거는 두, 엄마가 두 개밖에 안 나오지만 그 시집간 여자는 수도 없이 많아요.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랬던 아버지가 또다시 지난 2월에는 교직원인 며느리의 직장으로 찾아와 월세방을 마련할 돈을 달라고 했고 거절하자 고함치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500이라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한다 소리가 그래? 그러면 니네 사흘 안으로 사표 내. 사표 내지 않으면 내가 다 얘기해가지고 사표 쓰게 할 거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 3천만 원을 요구하는 협박 문자를 보냈고 답을 안 차 등기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분명 아버지가 자식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